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개념 오픈토크의 장세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유치와 공항 소음 피해 주민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희청 도시계획과 동북아 물류팀장 김치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해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우리 시 면적은 463제곱킬로미터로서 56만 명의 시민분들이 도시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기적소에 주거용지, 상업용지 또는 공업용지 공급과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를 균형있게 배치하여 우리 시가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시를 설계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글로컬하면서도 환경교육적인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정책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부산권과 창원권 강력도시계획, 그 다음에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김해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최근에는 민선 8기 제1호 공약사업이면서 최대 역점사업인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 시는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비행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도 저희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처럼 김해시 도시계획과에서 공항소음 피해 지원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김해시의 이 공항소음 피해 정도가 좀 심한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부산지방항공청에서 2023년 1월 1일 고시한 김해공항 소음 대책 지역 변경 기준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네. 김해시의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은 총 10개 동 또는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암동, 할천동, 삼안동, 부원동, 해연동, 동상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대동면, 주천면 각 지역의 일부가 포함되거든요. 네. LDEN 61dB 이상은 소음 대책 지역으로 불암동과 할천동 일부가 들어가며 네. LDEN 57에서 61dB 사이 구간은 소음 대책 인근 지역으로 내동 등 다른 나머지 동면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김해공항의 하루 평균 이륙하고 착륙하는 비행기의 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전인 2019년에는 일평균 약 300대 정도였고 현재는 팬데믹 이후 회복 단계에 있어 2023년에는 일평균 225대, 2024년 현재 일평균 250대 정도가 김해공항에서 이착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 생각보다 더 많은 비행기가 이렇게 이착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비행기의 소음 정도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생활 중에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네. 비행기 소음이 발생하여 의사 전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 또는 전화 통화 중에 소리가 묻히는 등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피해는 아주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소음을 막기 위해서 창문을 닫는다면 환기를 할 수가 없고 특히나 여름철의 경우에는 매우 갑갑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소음은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낮추고 주거 환경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2024년 공항소음 대책 인근 지역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떤 걸까요? 김해시 공항소음 피해 지역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민 지원 사업 중에 유경 사업으로서 불암동 및 내동 등의 10개 동면의 공항소음 피해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대학생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한 가구당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김해시에서 지자체 중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네. 현재는 서울시 양천구, 그 다음에 부산시 강서구, 제주시 등에서도 시행하는 등 지금은 여러 지자체에서도 공항소음 피해 주민 지원 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시 사업의 지원 규모도 작고 네. 신청해 주시는 분들도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2022년도에는 150명,
2023년도에는 200명, 올해는 245명이 지원하여 최근 3년 동안에 매년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경우 245명 모집에 무려 493명이 장학금 지원 사업에 신청해 주셔서 네. 시민분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최초로 전체 신청자 중에 혜택 받는 사람보다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분들이 더욱 많아서 네. 아쉽습니다. 이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이 주민들을 위한 주민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은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총 사업비 중 한국공항공사가 70% 정도, 우리시가 30% 정도 부담하는 매칭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사업 시행은 우리시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는 매년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경로당 시설 개선 사업, 가로등 교체 사업, 공원 내에 시설물 설치 사업,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농업인들을 위한 농기계 임대료 지원 사업과 난청검사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처럼 김해시에서는 공황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피해 지역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렇게 김해시 관내 공황소음 피해 지역의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을 담당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많은 사업 중에 저희 부서에서는 민선 8기 제1호 공약 사업이면서 역점 사업인 김해 동부가 물류 플랫폼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부가 물류 플랫폼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시는 세계 7위 물동량을 처리하는 부산 신항과 배후철도, 고속도로 등 글로벌 물류 인프라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2029년에는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할 예정으로 국가 차원에서 부울경을 기반으로 한 트라이포트 주요 거점 공간에 복합 물류 연계가 가능한 국제 물류 특구 조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부가 물류 플랫폼 사업은 우리시 함흑동과 부산 강력시 죽동동 일원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처럼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물류, 제조, 금융, 문화산업 등을 담당하는 허브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물류 특구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미래 100년을 책임을 지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도시계획과의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 들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아니지만 지방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인데도 모든 인프라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도시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 도시계획과는 지방 소멸 위험 위기를 극복하고자 도시의 외형을 설계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때로는 규제를 강화하고 때로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수립으로 도시가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시가 한 단계 아닌 두세 단계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동부가 물류 플랫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해시의 앞으로의 더 큰 성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진치훈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해시 공황소음 피해 지역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